안녕하세요, 박연수입니다. 오늘은 채만식 소설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만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채만식이 작가 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방인근이 주재했던 조선문단이라는 잡지에 1924년 12월 새길로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단편들도 많이 쓰고 장편들도 많이 썼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들, 또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읽어본 작품은 역시 태평천하와 상류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천하에서는 구두쇠 윤직원을 통해서 또 상류에서는 처음에는 군산을 무대로 또 나중에는 경성을 무대로 초봉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초봉의 인생 유전을 통해서 윤직원의 역적스럽거나 혹은 조봉의 고단한 식민지인의 삶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을 피진하게 또 이제 태만식 특유의 풍자나 해학에 담아서 그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강의와 관련을 해서는 태만식은 음식을 그리는데도 식탁을 묘사하는데도 아주 뛰어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식민지 시대에 지금도 읽어 나가는 중이지만 웬만한 소설들은 거의 다이 음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뭐 소설을 읽는다라고 해서 다 모든 소설들의 음식이 등장하거나 풍속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몇 작가의 소설에 집중을 해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채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채만식이 불가음주 단연불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연불가능하다라는 제목과는 달리 이 소설은 이 수필은 채만식의 술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그렸는데 작가의 음식 다루는 솜씨가 유감없이 드러납니다. 작가만 살펴보면요. 요거는 불가음주 단연불가라고 하는 글이에요. 빡빡한 막걸리를 큼직한 사발에다가 넘실넘실하게 부은 놈을 척 들이대고는 벌컥벌컥 한 입에 쭉 마신다. 그리고는 진흙 묻은 손바닥으로 쓱 입을 씻고 나서 푼마늘 대를 오리고추장에 찍어 입가심을 한다. 등에 착 붙은 배가 불끈 솟고 기운도 솟는다. 예, 이걸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금방이라도 막걸리 한 통을 사서 여기에 있는 푼마늘 대를 보리고추장에는 찍어서 먹진 못하더라도 김치라도 쭉쭉 찢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 사발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는 제가 척, 죽, 그것도 사실은 현행 맞춤법에 맞춘다라는 그러고는 돼야 되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옮기는데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김한식은 음식을 그리는데도 아주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살펴볼 소설은 산적인데요. 산적은 이거는 산에서 등장하는 도적이 아니고요. 음식의 산적을 얘기하는데 산적은 더더구나 채만식 소설 중에서 채만식 소설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전술집이 등장하는데요. 아주 짧은 소설이고 유명하지도 않은 소설이지만 식민지 시대 소설 가운데서 전술집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적에서 나는 중심인물은 난데요. 나는 실직을 하고 다시 직장을 얻기도 어려운 상태의 장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살림이 너무 궁핍하니까 먹을 쌀이 없어서 전당포에 아내에게 전당포에 가서 옷을 잡혀서 쌀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러고는 따뜻한 쌀밥 먹을 생각이 기뻐하다가 다시 배가 고파 시무룩해지는 조금 예, 처량한 인물, 철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아내의 손에는 정작 쌀이 아니라 산적을 해먹을 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옷을 잡히고 쌀을 사러 갔는데 왜 고기를 사왔소?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조금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당포에서 오십 전에 옷을 잡히고 오다가 음식점 앞을 지나는데 씻는 냄새가 났다고 해요. 어떤 냄새냐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에다가 석쇠를 놓고 산적을 굽는 냄새였다고. 그러니까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데 막 너무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쌀을 사야 된다는 생각도 싹 없어지고, 부죽간, 당시에는 부죽간에서 고기를 팔았으니까, 부죽간에 가서 그냥, 아, 나도 빨리 집에 가서 남편이랑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겠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리회로 속에서는 돌아갔겠죠. 정말 표면적으로는 그냥, 빨리 고기 주세요. 해서, 돈으로 고기를 사왔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맛있는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이 음식점.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에다가 석쇠를 놓고 산적을 구웠던 그 음식점이 바로 선술집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산적의 전반부에는, 소설의 전반부에는 행랑 뒷골에 위치한 선술집 내부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드나드는 문 앞에서 보면 바로 왼편에 남대문마라는 소틀, 불이 나거나 아궁이가 있고, 다음으로 수라범이 재판소의 판사 영감처럼 목로 위에 높직이 앉아 연회술을 치고, 그 옆에가 조금 사이를 두고 안주장이 벌어져 있다. 무슨 지금 제가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몇 가지 아주 전술집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들어가서 보면 왼편에 큰 소치 두 개가 아궁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아궁이에 소치 놓여 있는 그 다음에 가면 목로가 있고 여기에서는 술아범이라고 했는데 술아범이나 술어멈, 주부나 주모가 앉은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안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인용은 선술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아궁이가 있고 위에는 큰솥두 개가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적에는 그 솥에 막 뚜껑을 열고 막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산적에는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추탕, 손짓국, 시래기국 등 술국을 끓이는 솥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 하면 뭐그 집의 특징에 따라서 혹은 그 날짜에 따라서 한 가지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큰 솥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을 끓이는 안주도 되고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에게는 해장을 하는 용도의 국을 끓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은 신설동이었겠습니다. 신설동입니다만
당시의 신설리, 그러니까 경마장 근처에 있었던 형제 주점에서는 추탕이 아주 유명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막그 선술집에서는 추탕이 늘한 솥에 하나에서는 항상 추탕이 끓고 있었더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솥 하나, 그럼 다른 솥도 또 국이었나? 그건 아니었고요. 다른 솥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물을 끓이는 솥이었어요. 물왜 끓이지? 요즘 음식점 가보니까 뭐 주문을 받게 되면 빨리 뭐 라면을 끓이든지 뭐 요리를 할때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그거였나? 그건 아니고요. 선술집에서 큰 솥에다가 끓였던 물의 용도는 술을 데우는 용도였습니다. 손 옆에는 선술집의 상징이었던 목로. 목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큰 나무로 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요. 술에 주문을 받게 되면 그 주무라 주부가 술을 데워서 주문 받은 대로 그 목로 위에다가 술잔 위에다가 이렇게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술집에 있었던 큰, 지금으로 말하면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테이블이라기엔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술을 놓는, 술을 제공하는 공간이었다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목로는 선술집에서 사용하던 널빤지로 만든 좁고 긴 상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네요. 그래서 선술집을 목로집, 목로술집, 목로주점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술집을 비롯한 뭐 내외주점이라든지 뭐 요리집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는 술을 주문받고 따르는 역할은 보통이어서 주무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산적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무가 아니라 술 아범, 주무가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소설인데요. 한용운,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는 한용운 맞습니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뭐, 30년대가 되면 소설도 심심치 않게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보면, 박명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여기에 있는 순영이라고 하는 인생 유전, 불안에 대해서,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순영이 인천에 있는, 선술집에 취직을 해서 지금 술어범, 주모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모가 앉는 자리고 요쪽 부분, 요 밑에가 아마 큰 솥이 두 개가 있었을 테고요. 여기에 지금 막걸리 사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목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람이 조금 눈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요. 여기 뒤쪽에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게 안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또 회색가라고 하는 소설에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인데요. 뒤에 주모가 있고 역시 목로가 지금 가려져 있자 목로 쪽에 술 잔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안주장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용의 마지막 부분에는 목로와 술아범의 왼쪽 옆으로 조금 사이를 두고 오니까 술아범의 위치에서 왼쪽인 거예요. 여기 술아범, 주모나 주부의 위치에서 왼쪽, 주모나 주모의 위치에서 왼쪽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조금 사이를 두고 안주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주장은 선술집에 따라서 안주 탁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안주장, 안주 탁자들은 손님이 앞뒤의 안주를 한눈에 보고 고르기 쉽게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도록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유가 그냥 바닥에 놓으면 손님들이 잘볼 수가 없어서 손님들이 잘볼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요거는 뭐,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일본의 조미료의 광고입니다. 뭐, 나중에는 할리로가 지나고 나서는 미원, 또그 경쟁 상품이었던 미풍이 되었고요. 지금은 다시다라고 하는 것의, 이러한 조미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식민지시대에는, 뭐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어서 거의 뭐, 식당은 물론이고요.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이것도 역시 그 혼술집의 모습을 너무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안주장이 있고 생선들이 있고요. 요건 과일인 것 같고, 여기는 고기인 것 같고, 여기도 과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사실은 주부가 앉는 자리인데요. 여기는 아지노모토를 광고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주부나 주모의 모습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산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목로와 그 위에 앉은 주모의 위치입니다. 목로와 그 위에 앉은 주모의 위치는 선술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주모가 앉은 채로 술을 주문받아 데우고 잔에 부어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 거기는 손님들이 안주장에서 가져가는 안주와 그 숫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요 자리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고 밑에 아마 큰 솥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물을 끓이는 솥에다가 주문받은 만큼의 술을 데우는 앉아서도 데울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 술이 데워지고 나면 손님들에게 이걸 술국이라고 술을 다루는 국자를 국이라고 하는데 국이를 통해서 술잔에 부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이 안주장에서 무엇을 가져가는가, 얼마를 가져가는가를 볼수 있는 거의 그러니까 주모만 있게 되면 선술집의 운영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요즘에, 패스트푸드점과 비슷한,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모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었던 이유도, 그러한 역할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기영의 장편 소설인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여기도 주모가 살짝 웃고 있고, 이거는 뭐 양쪽으로 안주장이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막걸리를 놓았더니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선술집이니까 말 그대로 다 서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주장까지 봤는데, 그럼 안주장 옆으로도 한번 요 문에서 들어오면 정면이었던 이 옆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로 돌아서 마방간의 마주쿠시 같은 선반 도마가 있고, 그 위에는 식칼, 간장, 초장, 고추장, 소금, 무엇무엇이 담긴 주발이 쭉 놓여 있다. 안주 굽는 화로는 목로에서 마주 보이게 되어 있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솥이 있고, 주모가 있고, 목로가 있고, 안주장이 있으면, 요쪽에서는 선반과 도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모가 보는 맞은편에, 이 맞은편에 화로가 있었다라고
알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유장에서 오른편으로 돌아가면 마주쿠시 같은 도마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선반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주쿠시라고 하는 것은 말의 여물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도마나 선반이 막 깨끗하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선술집 분위기처럼 사실은 선술집이라고 하면 고위 식민지대에 서민들이 찾았던 가장 아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모주집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선술집보다 모주집이 더 쌌고요. 모주집을 제외하면 가장 싼 술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나 선반도 허름한 그러한 도마나 선반이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도마와 선반의 위치는 들어오는 문을 기준으로 하면 맞은편이었다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적에는 선술집에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화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화로는 목로와 그 위에 앉은 추모의 맞은편, 곧 선술집 문에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추모는 왼편에 있었고 화로는 오른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손님은 술을 주문하고 여기에서 이제 술을 주문 추모 여기 술세 잔만 취소 술세 잔만 부으소 하고 나서 여기에서 안주장에서 안주를 골라서 화로에 가서 직접 석쇠 위에다가 구웠습니다. 구운 이제 그게 술이 나올 때는 안주가 익어야 되니까 안주장에 가서 먼저 안주를 골라서 석쇠 위에다 놓고 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안주장에서 안주를 골라 구워야 하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안주장의 오른쪽, 곧 도마와 선반이 있는 곳에 화로를 놓는 것이 더 편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모의 맞은편에다가 또 안주를 한참 들고 가게 만들어놨냐면, 그러니까 옆에 막 도마와 선반이 있는 곳은 손님이 많으면 목로 뒤에 앉은 주모가 보기 힘든, 화로에서 막 손님들이 고기를 잘 굽고 있는지, 뭐 어떤 안주를 가져가서 굽는지를 보기가 힘든 위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가 목로의 맞은편에 설치된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뭐 세만식의 산적에 나온 묘사를 통해서 선술집의 내부 구조를 한번 다시 그려본 것이에요. 문을 들어가게 되면 부뚜막이 있고 큰솥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이 끓고 있고, 하나는 술을 데울 물이 끓고 있습니다. 요거는 술독이 아래에 있었고요. 주모의 자리가 위에 있고, 목로가 있습니다. 여기 안주 진열장이 있었고요. 여기 도마가 있고, 도마 위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혹은 양념들을 넣어두는 선반이 있습니다. 바로는 아마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뭐 선술집이 식민지대를 통틀어 가장 영업이 잘 되고 증가도 많이 했던 곳이니까 손님이 많았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가 여러 개가 구비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적에는 또 더부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선술집 문 옆에 백탄불 화로를 피워놓고 산적이나 고기를 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부살이는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중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술집의 안주는 손님들이 직접 굽는 것을 관행으로 했지만 중놈이가 혹은 더부살이가 도와주기도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만식의 산적에서 아내가
남편의 옷을 잡히고 50전을 받아서 쌀을 사러 가다가 그 냄새가 나서 산적을 샀던 산적을 해먹을 고기를 샀던 것도 바로 이 중놈이 도부살이의 소행입니다. 문 밖에다 내어놓고 구웠던 것은 문 안에서 굽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에 화로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보다는요. 문 앞에다가 놓고 구우면서 냄새를 풍겨서 아까 채반식의 산적에서 나타났던 아내처럼 이렇게 아내는 부죽간에 가서 고기를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도 박명에 나오는 타파예요. 이건 조금 주모가 아까 순영이 아니고 바뀌었는데요. 요 사람 여기에서 이제 부채를 들고 한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고기 산적을 굽는 사람, 요 사람을 중놈이 더부살이라고 알면 될것 같아요. 전술집의 모습은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에도 나와요. 사실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 김첨지와 아내에 주목하고 또 설렁탕 정도에만 주목을 해서 운수 좋은 날에 선술집이 등장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운수 좋은 날에도 치사미와 함께 김첨지가 선술집에 들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운수 좋은 날은 1924년 6월 잡지 개벽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현진건의 소설입니다. 인력거꾼 김첨지는 그 열흘 동안 손님이 없었는데 그날은 모처럼 운수해 계속 손님을 연이어서 손님을 태우고 3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됩니다. 3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15만 원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날은 운수가 좋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만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운수에 기뻐하면서도 김첨지를 떠나지 않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한달 전부터 앓다가 열흘 전부터 병이 위중해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날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가요? 그리고 그래도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려면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운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내가 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아내가 많이 아플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 집으로 향하던 김첨지가 친구인 치사미를 우연히 만났을 때, 야, 저기 선술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세. 이렇게 했던 것도 뭔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것 같아서 그 불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 등장한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게 김첨지를 맞아줍니다. 김첨지는 해안문 밖에 살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해안문이라고 하면 해화동과 한성대학교 쪽으로 가는 도남동 쪽으로 가는 중간에 있어서 거의 뭐 도심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양, 경성과 그 바깥을 경계를 만드는 곳이었으니까요. 변두리라고 시외 지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선술집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당시 선술집이 이미 경성의 외곽 지역에까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래는 운수 좋은 날에 나타난 선술집의 모습입니다. 추탕을 끓이는 소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김. 대기점 역시 아까 큰소두개 가운데 하나에는 추탕을 끓이고 있었네요. 석쇠에서 어지직 어지직 구워지는 너비안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홍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요러한 아까 오히려 채반식의 산적보다는 안주의 종류를 더 정확하게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탕, 너비아니, 제육, 간, 흉팥, 북어, 빈대떡 이런 것들이 선술집의 안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는 김첨지죠.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두 개를 쪼이기로 하고, 먹기로 하고, 추탕 한 그릇을 처가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구리 같은 구강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색채 그릇을 받아들였을 때, 덮이는 막걸리 꽃배기 두 잔이 데워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용에서 초탄에서 초탄에서 추탕이 끓고 있는 것으로 보면 국탕 등 국물이 있는 안주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제가 선술집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색제 그릇을 받아들였다. 두 그릇을 먹고 셋째 그릇을 받아들인 것들은 그렇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 다시 볼게요. 배가 고파서 안주를 모두 먹고 싶, 이 안주, 저 안주, 모든 안주를 먹고 싶었지만 빈대떡을 선택한 것은 여기 분량 많은 빈대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대떡을 선택한 것을 통해 안주마다 분량이 달랐음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떡이 그 여러 가지 콩팥, 간, 너비아니 이런 것들 중에서는 분량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첨지는 빈대떡 두 개와 추탕을 먹다가 데워진 막걸리 꽃배기를 받습니다. 꽃배기 넉 잔씩 모두 8잔, 그 김첨지와 치사미가 같이 먹었으니까요. 8잔에 나중에 40전을 계산을 하는데요. 40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보게 되면 막걸리 한잔 꽃배기가 아니라 보통 막걸리 한 잔은 5전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치사미와 함께 막걸리 꽃배기 5잔씩 마신 김첨지는 술값으로 모두 1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1원은 막걸리 꽃배기 10잔, 5잔씩 꽃배기를 5잔씩 마셨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막걸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알코올 도수도 높고 술도 거칠었으니까 고이 만취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원은 막걸리 꽃배기 10잔에 해당되는 것으로 김첨지는 막걸리 값만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할때 분명히 안주도 먹었는데 빈대떡이랑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뭘 먹었겠죠. 추탕도 먹고. 그런데 막걸리 값만 계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술집의 계산 방법, 독특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선술집은 술값의 셈법도 독특했습니다. 선술집에서 술을 주문하면 안주는 그냥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술을 시키면 안주를 먹을 수 있었던 게,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게 손님들이 선술집을 즐겨찾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술 한잔 먹는데 모든 안주를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술 한잔 값인 5전을 내면, 여기 술에는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 배도 채워야 됐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요. 소주도 있었고, 약주도 있었지만, 또 소주와 약주는 드물게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한잔 가격은 5전입니다. 5전을 내면 안주장에 있는 다양한 안주 가운데 하나를 골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잔을 시키면 안주 하나, 또두 번째 잔을 시키면 또 안주 하나,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 술을 시키면 안주를 곁들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선술집에만 있던 셈법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식이 존재했던 내주점이나 오주집에서도 술값을 내면 안주는 공짜로 먹었습니다. 여기서 내외주점은 뭐냐면 잘 내외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여자가 술집을 운영하지만 손님과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내외주점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어서 술상만 따로 얼굴도 보지 않고 술상만을 내주면서 정말 내외를 했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주모가 나와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원래 내주점이란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반대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집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선술집보다 더 저렴한 술집이고 주로 맞벌이를 하는 사람이 찾던 곳인데 여기에서는 한 잔이 2전에서 3전 정도 되었고요. 안주는 비지찌개라고 하는 것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주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뭐 모주 전주에 가면 또뭐 모주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들고 났을 때 나오는 술로 알코올 도수가 아주 낮아서 그렇게 싼 가격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술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주 막걸리집이라든지 공영 다치라든지 사실 선술집의 이름이 다치놈이니까요. 그 다치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선술집에서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마산에 가면 또 통술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술값을 계산하면 술값만 받고 안주는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옛날과는 달라진 것은 세월이 흐른 것과 함께 안주가 포함된 술값이 비싸졌어요. 술값을 비싸게 만든 것이니 선술집과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시 선술집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요. 뭐 하나는 아까 얘기를 했던 술을 시키면 안주를 그냥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선술집의 가장 큰 장점은 빨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술집에서는 술을 시키고 안주를 골라서 바로 이 석쇠 위에다 구우면 술이 데워져서 여기 막걸리 석잔 나왔어요. 이러면 목로에 가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을 안씩 조금씩 마신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마셨다라고 해요. 한 번에 가서 마시고 또 바로불 자기가 올려놓았던 거기에 가서 안주를 먹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식민지 시대가 되면 무언가 빨리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도 작용을 했다라는 것들까지 고려를 할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림을 갖다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조금 더 분명히 보이게 그린 것인데요. 여기에 주름을 지으면서 살짝 웃고 있는 사람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아마 염상섭입니다. 염상섭이 선술집 마니아였대요. 여기 안주장이 보이는데 염상섭이 역시 막걸리를 마시면서 웃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에 형사 혹은 형사부하 같은 사람이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염상섭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주목을, 일본의 감시를 받았던 대표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이 그림은 그러한 염상섭이 선술집을 좋아했다라는 것, 선술집의 마니아였다라는 것과 함께 역시 항상 감시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만식의 산적을 중심으로 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도움을 받아서 식민지 시대에 가장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선술집은 어떤 음식점이었는가, 어떤 술집이었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뭐 짧은 강의지만 선술집이 어떤 곳이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